막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곡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한번 또 도전해볼 만한 그런 곡들이 많아서 아마 또 작품 끝나고 나면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크고 대사가 많지 않고 노래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기보다 락 오페라 같은 작품이어서 미리 한번 작품의 줄거리나 그런 거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막달라 마리아 역할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감히 마리아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은 안 나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이 여인을 저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한 여자이자 한 신도로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Jesus Christ Superstar, a piece that was written by Andrew Lloyd Webber and Tim Rice so many years ago,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it is it's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 world asking, what is life about? And I think they really captured it as a young composer and as a young lyricist and young storytellers. They found the heart of what we're all asking for. And that's why I think Jesus Christ Superstar is so important. 너무 오래된 작품이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역할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제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주안점은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뇌도 고뇌지만 그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관객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일단 첫 작품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이렇게 해로왕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평소에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겨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직접 뮤지컬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헤롯은 제가 뮤지컬을 쭉 봐오면서 이 뮤지컬 전체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감초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또 굉장히 또 밝고 또 익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뮤지컬 전체적인 드라마 연출 중에서 굉장히 또 핫하고 또 분위기가 밝은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예수의 인간적인 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라 충분히 인간적으로서 저렇게 고뇌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겠다. 종교적인 부분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혹은 세련되게 진행해 나가는 뮤지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최대한 집중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파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자유분방하지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충실하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좀 구분해서 빌라도 안에 있는 선과 빌라도 안에 있는 악이 어쩌면 좀 잘 교차되게 표현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칫 잘못하면 정말 가볍고 그 드라마 연장선 안에서 그걸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깊이와 무게와 어떤 재미와 그걸 정말 분배를 잘 해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